오트밀로 만들 수 있는 팬케이크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게 요즘 저희 우주소녀 사이에서 유행인 거예요. 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믹서기에 이렇게 오트밀을 넣어주세요. 진짜 완전 짱 시끄러우니까 지금 나 지금 돌려요. 진짜 짱 시끄러워요. 네, 그러면 이렇게 오트밀이 다 갈려져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은 바나나 반쪽을 넣을 거예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 바나나는 그냥 옆에 놔두. 이거는 좀 이따가 쓸 거거든요. 이렇게 바나나를 넣으시고 손으로 으깨주세요. 원래 포크로 하면 더 잘 돼요. 알겠죠? 아,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손으로 으깨봤는데요. 이렇게 주무르면 이렇게 비닐장갑에 바나나가 다 막 붙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손에 동그랗게 하고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으깨주세요. 알겠죠? 이렇게 하면 바나나가 잘 으깨진 게 보이시나요? 짜잔! 그럼 여기다가 아까 갈아놓은 이 오트밀 가루를 안에다가 넣어주세요. 완전 완전 중요 키포인트.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꼭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. 제가 이걸 실패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안에 공기가 있어요. 이걸 누르지 마세요. 계피가루가 나오니까. 근데 어쨌든 이거 계피가루인데요. 전 계피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넣고 싶은 만큼 넣어주세요.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만큼 우유를요, 어느 정도 넣냐면요.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넣어주세요. 아니, 이거 계량이 없어요. 왜냐면 제 마음대로 넣은 거라서. 그냥 마음대로, 걸쭉하겠다 싶을 정도만 넣어주세요. 나 좀 많이 넣었어요, 지금. 아이고, 큰일 났다. 어떡하냐. 이렇게 다 됐죠? 보이시죠?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일단 여기다가요. 원래는 식용유 말고요. 좀 막 올리브유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넣으시면 더 굿. 여기를 한번 닦아주세요. 약간 기름 코팅. 달궈주세요. 얘를. 어느 정도 달궜다 싶으면 완전 애기불로 바꿔주시고요. 이거를 넣어줄 거예요. 짜잔. 이거를 이렇게 펴줄 거예요. 어떻게 근데 아까도 이렇게 큰 느낌은 아니었는데 너무 커졌어. 아 잠깐만. 아직 덜 익었어. 안돼 안돼. 아니야. 괜찮아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아니, 후라이팬 너무 조그만해서 그래요. 아, 완벽해. 보이시죠? 완전 귀여운 팬케이크가 완성이 됐어요. 윤도아,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바나나를 올려줄게. 자, 이걸 우정들한테. 가운데 뭐야? 어디야? 뭘 어디야? Blueberry. Are you understand? Okay? Got it? 짜잔. 완성이 됐어요.